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투더 MGL 워쓰리 메신저 문주영입니다. 아 너무나 좋은 금요일 밤. 하지만 사실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풀리는 기분인데요. 뭐 그 이유는 워쓰리 팬이라면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 바로 한 주간의 최고의 즐거움이었던 워크래프트 3 클랜 팀 배틀이 대망의 결승전을 끝으로 각을 내렸기 때문이죠. 아, 이 결승 경기 정말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이 영원한 마수 최강의 두 클랜 후와 웨라의 결승 경기에서 후 클랜이 웨라 클랜에게 3-1로 승리를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와 함께 10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최후까지 맞서 싸운 웨라 클랜 역시 패배하긴 했지만 그 멋진 모습 오래오래 기억될 거예요. 아, 특히나 이영주 선수가 엄청난 기세로 2-0의 스코어를 만든 상황에서 대장으로 등장한 켄신 웨라 원성남 선수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때만큼 원성남 선수가 듬직해 보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등에 짊어진 클랜원들과 팬들의 기대, 그리고 최강의 휴먼이라는 명예의 중압감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났던 그는 정말 대장의 자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가 원성남 선수가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올킬의 기세로 덤벼든 나엘의 초고수 이영주 선수를 제압하면서 한순간 역 올킬의 드라마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최강 외라라는 각인을 원성남 선수라면 새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다음 상대는 휴휴전 최고의 타이틀을 통하는 돌격 후 박세룡 선수인데요. 결국 박빙이 승부 끝에 아쉽게 지지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지기는 했지만 원성남 선수 그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인투더 MGL에서는 바로 그 원성남 선수를 만나볼까 합니다. 켄신 웨라 원성남 선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과연 어떤 경기였는지 살짝 물어봤는데요. ST 클랜과 플레이오프 2차 경기 때 바로 또 다른 휴먼의 절대 강자 ST 스타트루스 차진대 선수와 펼친 경기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어떤 게임이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조금 어렵게 시작된 경기인데 아무쪼록 선수들 자신의 타이밍 선수로 좋은 컨디션 유지하면서 좋은 경기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7시 쪽에 위치한 것이 차순재 선수의 진영입니다. 차순재 선수의 파란색 휴먼입니다. 차순재 선수. 예. 자 그럼 예, 1시 쪽에 먼저 원성남 선수의 붉은색 휴먼 진영이 보이고 있죠. 알타를 어떻게 짓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지금. 그렇죠. 그 차이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원성남 선수는 네. 약간 당긴. 많이 당겼죠. 저것이. 예, 말씀드린 그 제일 빠른, 아크메이지가 제일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빌드 오더고, 지금 차순재 선수가 사용하고 있는 저 빌드 오더가, 아까 말씀드린 최근 파워빌딩의 유행 두 번째가 바로 이 빌드 오더입니다. 이 빌드 오더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크메이지가 나오면 킵업을 누를 수가 인구수 18을 채운 다음에 킵업을 누를 수가 있고 앞마당 멀티를 쓰면서 앞마당 멀티까지도 한꺼번에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 빌드오더의 약간의 차이가 미세한 차이가 보여진다라는 것인데 그 네. 파워빌딩의 정도에 따라서 그 분위기 초반 분위기는 사뭇 다르죠. 그렇죠. 지금 원성남 선수가 선택한 저 파워빌딩 빌드오더는 강점이 초반 풍매는 끊이지 않고 생산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차순재 선수는 앞마당 멀티 지역에 그 타운홀이 완성되고 난 후나 뭐 그럴 때 약간의 그 풍맨 딜레이가 좀 생기게 마련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초반에 교전이 초반 소규모의 교전이 일어났을 때는 원성남 선수의 빌드 쪽이 좀 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마운틴 킹이 먼저 확보된 타임이 선전 쪽이 빠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활용해서 지난번에 김병민 선수의 초반부터 승기를 잡아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경기를 승리를 이끌었던 차순재 선수였기 때문에 이번에 서로 간의 위치가 멀게 나왔다는 것은 이런 빌드 오더 상의 그런 뭐 유불리라던가 많은 상성의 충돌은 크게 있지 않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어떻게 운영하기에 나릅니다. 그렇죠. 지금도 대각선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일단 앞마당 테이핑을 하고 있는 원성남 선수입니다. 역시 밀리셔를 대동하고 사냥을 네.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타이밍은 좀 빠르죠. 그렇죠. 네. 원성남 선수 쪽이 약간 빠른데 네. 킵업을 먼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나무 150이 모이거든요.
자, 2차이 킵업의 키드 이 차이가 길드 초반 필드오더의 차이다. 그것은 곧 두 번째 영웅의 탄생을 의미하는 그 시간의 차이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해주셨고. 그렇죠. 자원 관리를 잘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마케팅 텀 등의 테크 트리도 조금씩 빨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초반에 위험한 점만 없으면은 예 땡겨짓기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두 선수 똑같이 사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투어선 형제 쪽으로 먼저 나가는 것은 역시 야, 투어브 익스피리언스 오늘 엄청난 선수 아이템은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받아주는 날이네요. 자, 경험치 책을 하나 배운 TV 차이 엄청 많이 좀 심하게 나지 않나 싶거든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진 않는데 원래는 예 원래는 약간 전 타이밍에 킵업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원성남 선수는 그 자신의 전투력을 10분 발휘하는 후면에 꾸준히 생산하는 빌드오더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원성남 선수는 이미 한쪽에 드론을 사냥을 해주고 이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차순재 선수 장궁 아 박수 치고 있죠 SD 클랜원들 지금 보시는 이쪽은 바로 예. ST 클랜의 응원단 쪽입니다. 이 서포터들도 역시 함께 박수와 그렇죠. 경험치 책이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예요. 많이 차이 나죠. 원성남 선수와 김진혁 선수 1차전에서 극단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클랜팀 배틀을 겪어보면 압니다. 하는 선수보다 보는 동료들이 더 긴장돼요. 그렇죠. 느낌은 더 신나고요. 네. 일단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요 지역의 아이템은 무엇이 나올지 지금부터 그런데 그레이터 하나 포션 쪽이 나온 예, 차순재 선수야 그러면 이제 경험치 책을 들고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마운트 킹이 주겠다는 얘기죠. 네. 여차하면 여기서 교전이 일어났을 때 바로 사용해서 아크메이지 3레벨을 먼저 만들어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 찌르기 들어가죠 지금 원성남 선수. 원성남 선수는 최대한 빨리 아크메이지 생산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찌르기 타이밍을 자신이 가져갈 수가 있고 예. 그리고 하지만 3레벨이 됐어요 선재 선수 쪽은요. 차순재 선수도 탄 포탈 방어 오 원성남 선수 3레벨이군요. 뺏겠죠? 플로우 오브 섀도우는 양쪽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앞마당 쪽 휘핑할 때 나왔던 아이템 작업 섀도우가 나와있고 이거는 선방이죠. 물론 뭐 타운 포탈을 사용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차순재 선수 약간 손해를 봤습니다만 밀리셔 피해 없었고요. 이 워터 엘멘터리가 경험치 덩어리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 3레벨 경험치죠. 아크메이저 가까이 있었으면 예, 자기 자신이 강제 어떻게 죽였을 텐데요. 예. 아 3점 쪽에 하지만 시간 잘 끌어주는데요 저 워터 엘멘탈. 야, 워터 엘리멘탈이 저렇게 빨랐던가? 아, 결국은 자기의 네. 목숨을 크리드에게 바친다는 생각인가요? 독하네요. 경험치 결국 안 줘요. 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3점 쪽과 그리고 6시 쪽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6시 쪽 멀티를 할 수 있는 이곳에는 차순재 선수가 그리고 아운티킹 합류했죠. 멀티의 의미뿐만 아니라 예. 6레벨 아이템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을 먼저 가져가는 쪽이 차순재 선수죠. 자, 그렇다면은 이 3점 쪽을 먼저 가져가게 되는 원성남 선수는 어떤지 그 선택을 받은 강요를 받은 선택인가요? 지금은 상점을 크립을 사냥하는 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안 됐기 때문에 텅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또 한번 타운 포탈 사용하게 하는 예, 생각인데 지금 원성원 선수 좋은 타이밍에 제대로 빨리 빠지지 않으면 피해 볼 수 있거든요. 일단 블리자드를 사용을 하는데 그때 차순재 선수는 사냥하고 가는데요. 시간표 내기는 그냥 내주겠다는 생각인가요? 오 글쎄 앞마당 쪽을 그냥 내주는가요? 어차피 지금 도망가는 컨트롤이 조금 아쉬운데 타탑니다. 내려오자마자 일단 그렇죠 재빨리 도망가야죠. 앞마당 쪽에 내기를 잃었어요. 퀵전트 내기를 잃고 그러나 계속 공격적인 성향의 원성남 선수의 스타일 그리고 지금 마운틴 킹의 레벨이 차순재 선수가 딱 나오고 있죠. 높습니다. 네. 경험치 책을 또 건네주면서 네. 받은 혜택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원성남 선수의 마운틴 킹도 아크메이지가 주셨던 경험책을 먹었기 때문에요. 네. 조만간 레벨 2가 될 거고요. 참 이 경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휴먼드 휴먼전에 다양한 변수를 모두 만끽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초반 네. 파워빌딩 빌드오더부터 차이가 났고 네. 지금 그 차순재 선수의 파워빌딩의 장점과 맞나죠? 선발틀 먼저 품맨 숫자 차이가 나지만 지금은 크립을 분으로 잡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좋게 활용이 되네요. 자, 마운틴킹 같이 나요. 마운틴
킹 붉은 색의 원상호 선수의 마우스 캐릭터 폭탄. 그러면서 순간 아찔했어요. 이 지역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크맨시 레벨 4가 되거든요. 아침이 이제 되니까 상점을 먼저 자신이 선점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그렇죠. 돼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원상 선수 영웅들의 체력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자, 이것은 차순재 선수도 모르지 않을 거다. 쇼핑하고 바로 들어가는 아크맨시 레벨 4가 지금 오고 메이지 아이가 저희까지 따라간 게 원상훈 선수 어느 정도 구원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과연 차순재 선수 현재 그러잖아요. 아 쇼핑 예 했어요. 예 스크롤 샀죠. 마나 스크롤과 마나 포션을 가졌는데 3 생텀 체제, 3 아케인 체제입니다. 온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어요. 차순재 선수는 3, 2 그리고 원상훈 선수는 4, 1 레벨입니다. 현재 아크메이지는 한 단계 높지만 그러나 마운틴 킹은 한 단계 낮은 상태의 원성남 선수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그렇죠. 북오브데드가 끝나기 전에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 자리 일단 한번 비전 틀 쪽에 사용을 하고 퀘스트가 한 게 있군요. 하지만 지금 어디서 있는지 퀘스트가 의문이고요. 글쎄요. 됐나요? 이거는 그자 두개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아크메이지 레벨 4가 됐고요. 이득 훨씬 많이 받고요. 그렇죠. 아 이거 아크메이지 마운틴 위험해요. 같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매지컬 위 차이. 야 이거는 앞마당 적도 한번 한탈 없거든요. 아크메이지. 와 그러네. 팔라딘 딱. 팔라딘은 기다리고 있다가 예 지금 아크메이지 정말 빈사 상태에서 와 이거 한 번만 톡 치면 또 올라오거든요. 저 마운티키 마나 포션 있었기 때문에 마나량 많을 거예요. 야 이거는 여기서 경기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그런 공산이 커졌죠. 마운티키 잡아갑니다. 75 마나 됐어요. 날라가죠. 선발성 야 팔라디시를 더 써줬군요. 자 그렇다면 원상호 선수의 극복킹 어떨지. 야 그럼요. 지금 인비지빌리티 잘 써줬거든요. 자순재 선수의 마운트킹 레벨 3이 되었으면 원상호 선수는 대신 지금 팔라딘이 등장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지금은 자순재 선수 욕심낼 필요 없죠.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예. 글쎄요. 영웅을 예 마운팅 잡아낸 건 컸습니다만 지금 천연 쪽도 병력 손실 어느 정도 있었어요. 마음먹은 대로의 타격을 주지 못한 것이 본진 쪽에서의 전투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뭐 원상만 선수가 그렇다고 여기서 굉장히 좌절을 느낄 필요는 절대 없다. 그렇죠. 뭐 그렇게까지 크게 피해본 건 아닙니다. 굉장히 잘 막은 편이에요. 무엇보다도 팔라딘이 정말 1초만 늦게 내려갔으면 정말 경기 끝날 뻔했거든요. 그것이 딱 포인트죠. 예, 정말 팔라딘이 1초만 늦게 내려갔으면 게임은 거기서 바로 기울어졌고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이거는 차순재 선수 맞네요. 안 좋습니다. 차순재 선수 지금 중앙 쪽을 경유하면서 크리틀에게 데미지만 받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원성관 선수가 6레벨 지역 가져가고 있는 사이에 글쎄요. 공격적인 플레이도 좋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자신도 힘을 키우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거든요. 앞마당 쪽에 확실한 데미지를 주겠다라는 생각인가요? 차순재 선수의 앞마당 공격 마운틴 킹은 지금 저러고 있는 이유가 매복이죠. 예. 12시 쪽 사냥을 하군요. 원상만 선수 안 끊어왔어요. 이거 글쎄요. 나이트까지 나왔고 아크메이지 위험하죠. 체가 아크메이지가 오히려 그 안에 쏙 하고 들어가주는 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욕심내면 안 돼요. 정말 조금만 늦었어도 그렇죠. 예. 양 선수 정말 1초를 다투는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룹이다. 찬지 선수 이거 아닌데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맵을 가로지르면서 당하는 이 유닛 소모가 좀 크다는 것 많이 흘렸어요. 이건 또 뭐죠? 차순재 선수 여기서 동의하면 안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페이스는 분명히 차순재 선수가 여러 가지 병력 싸움 면에서는 이득은 많이 봤는데 원성남 선수가 마운틴킹 바로 나오면서 12시 지역을 사냥을 하고 지금 또 차순재 선수가 공세적 입장을 취하다가 본 손해가 너무 컸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지금 뭐 영웅 레벨에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마운틴킹에서는 차순재 선수가 1레벨이 높지만 분명히 어떤 그 안정성을 두 선수 모두가 찾고 있다.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지역 다 가져가면 아크메이지가 레벨 5가 될 수 있을까요? 힐링와드. 차순재 선수의 아이템은 지금 상대적으로 대휴먼전에서 그다지 강력함을 발휘하는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네요. 그렇죠. 북오브더데드와 힐링 와드는
앙크보다는 확실히 약하죠. 일단은 조금 외면당하는 거 아예 속하지 않습니까? 많이 외면당하죠. 방금 전에 보호그레드가 아닌 스톤토큰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경기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일단 두 선수들 다시 한번 사냥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성원 선수가 나이트 확보가 시작된 데 비해서 차순재 선수는 아직까지 나이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 글쎄요 매지컬 온리 매지컬 체제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나이트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블랙 있었다라면 예 만약에 투베럭스를 갖춰놨다라면은 나이트를 갖출 가능성이 큰데 지금 아케인 센텀만 셋이거든요. 그렇죠. 자, 3 아케인 센텀 체제도 매지컬 체제를 선택을 한 차순재 선수와 그리고 요즘은 뭐 길이라고 볼 수 있는 나이트 체제를 선택한 원성남 선수 과연 어느 쪽이 뒤로 갈수록 힘을 더 받을 수가 있을지 그것이 일단 중요한데 매지컬이 온리 매지컬이 그 휴먼 대 휴먼전에서 사장되었던 이유가 아크메이지의 블리자드와 마운트킹의 썬더크랩 때문이죠. 아, 지금 영웅 레벨 상황이 이 지역에서 피전트 몇 개만 잡아주면 바로 아크메이지 레벨 5, 마운트킹 레벨 3 되거든요. 들어가는 원성남 선수, 차순재 선수의 앞마당 쪽을 또다시 노립니다. 야, 지금은 안 좋은데요, 차순재 선수. 쇼핑하고 돌아오겠다는 생각인데. 네. 도전 일어나자마자 거의 아크메이지 레벨 5가 되거든요. 아, 지금 아, 됐어요. 이거는 아크메이지 레벨 5 블리자드가 블리자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매지컬 록이거든요. 다음부터 타고 돌아옵니다. 다른 움직임. 글쎄요 지금 소서리스의 마스터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나이트로 상대하기 더웠고요. 아 정확합니다만 지금 차순재 선수의 유니 컨트롤은 정말 화려한데 네. 그래 그래도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마운트킹 이미지. 야. 이 선수들의 전투력, 이 유닛 컨트롤은 극강이라고 말씀하셨죠? 김동진 네. 해설께서. 네, 맞습니다. 뭐 전투력은 와. 두 선수 휴먼의 극입니다. 극. 예. 자, 이 12시 멀티가 원성남 선수에게는 이제 주머니입니다. 주머니. 그렇죠. 네, 승리 주머니일 텐데. 그리고 또 마우스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차순재 선수의 9시 멀티. 언제 했죠? 예. 교전 예, 중에 9시 멀티 지역 돌아가고 있나요? 예. 돌아가고 있네요. 예. 참. 예. 차순재 선수는 휴먼 유저 중에서 확장력이 최강이죠. 최고죠. 거의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할 수 있겠는데 게다가 그런 확장력을 보여주기에 정말 좋은 맵이 라이벌리고요. 어느 날이었던가요? 차순재 선수가 확장 휴먼, 진정한 확장 휴먼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었던 날이 있었죠. 체리 클랜 간의 경기가 예. 있었던 날이었죠. 그때 이 라이벌리는 그중에서도 최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두 선수 모두가 이 확장의 필요성과 타이밍을 정확하게 깨치고 있었어요. 사냥이에요. 지금 체제가 확실히 갈린 상황이라면 글쎄 관건이 사냥인데 아무래도 영웅 레벨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예 매지컬 체제는 힘을 못 씁니다. 하수전에서 그걸 어느 정도 지금 염두에 두고 플레이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매지컬 체제가 지금 수가 많은 것도 아니네요. 보니까요. 네. 그거는 분명히 알 테지만 사실 글쎄요 차순재 선수가 올리 매지컬을 이번에 선택을 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지 그 정확한 의미 있는지도 궁금하고 말입니다. 사냥 신속하게 못한다면 아 예 원성원 선수가 다다르기 전에 사냥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만 오 올라갈까요? 아 나이트 수가 많아졌어요. 이렇게 되면 글쎄요 파워 힘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예 뭐 썬더크랩과 블리자드를 콤보를 맞게 된다면 저 매지컬들은 거의 목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봐도 예, 과언이 아니고요. 네. 그렇다면 남은 유닛으로 싸워야 된다고 할 때 나이트가 훨씬 더 생존률이 높다는 점에서 타운 포탈 있나요? 원성 아 차순재 선수 타운 포탈 있나요 지금? 아 스톤 토큰이 나왔었어요 방금. 자 원성남 선수는 차순재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차순재 선수 안 돌아가는 편이 나가. 아 본진장 고갈됐군요. 멀티적 자원이 떨어졌군요. 네 이미 또 각 선수의 위치는 서로가 파악을 한 상태. 이제부터 이 심리전. 원성남, 그렇죠. 원성남 선수는 지금 자신이 어느 정도 강할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본진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 들어가죠, 지금. 본진으로 올라오는 원성남 선수, 그리고 차순재 선수의 선택은 과연,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뭐, 손으로 가리키면서. 아, 인구수에서 13 정도 차이 나고 자원력이 없기 때문에 쇼핑도 원하지 못해요, 지금. 원성남 선수의 도착. 자꾸 경력이 잘리죠. 네. 차순재 선수, 이거 판단 잘해야 됩니다. 지금, 돌아가면은 지켜낸다는 확신이 안 서요. 제가 자, 보기에도요. 지금 뭐 빰하고 실랑이를 할 시간이 아닌 듯도 보여지고. 글쎄요. 순재 선수 선택. 아 돌아가네요. 전투력이에요. 모든 건 전투력이 말해줍니다. 지금부터는요. 자 어떻게 싸우느냐.
컨트롤과 활용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블리자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매지컬을 펼쳐놓을 필요가 있고요. 3개 싸워야죠. 와, 지금은 차승재 선수 유닛 진영 보세요. 아, 지금의 블리자드는 제대로 떨어지거든요. 정확하게 막고 있는 매지컬 리전을. 힐링 스크롤 사용 안 해주나요? 이미 사용했나요? 아, 매지컬 죽어 나가죠. 지금 매스 한 덩어리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매지컬 체제는 영웅 스킬에서도 약해요. 마운티킹을 잡아내는데 성공했는데 앙커브링 칼이 좀 들고 있죠. 아프면 예. 매지컬 전멸했죠 지금. 바로 아메리오 아크메이지 위험해요. 아 잡히네요. 아크메이지 전사 차순재 선수의 아크메이지 전사입니다. 마운티킹도 위험하거든요. 아 이거 팔라딘 잡히고요. 팔라딘까지 전사 모든 영웅이 예, 전사를 합니다. 이제는 정말 힘들었다고 봐도 됩니다. 자 마운티킹 한 기가 남았네요. 마운티킹 한 기로 방어를 하고 있는 차순재 선수. 그것이 사실의 본진이라는, 그리고 사실의 본진이 불타고 있다는 것이 더 속이 쓰리지 않을까. 주의지 차순재 선수 올킬 청법자 차순재 선수가 주의지를 선언했습니다. 원성남 선수의 승리. 이 원성남 선수의 나이트 프리스트 조합과 차순재 선수의 매지컬 조합의 격돌. 이 두 선수의 개성만큼이나 다른 체제의 싸움은 결국 켄신느랑 원성남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강적 ST를 혼자서 제압한 원성남 선수. 이 나긋나긋해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게임 속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플레이는 정말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원성남 선수는 차순재 선수를 잡아내면서 2연승을 거두고 계속된 마지막 경기까지 승리. 선봉 올킬로 화려하게 플레이오프를 장식했죠. 그 여세를 몰아서 이번에는 웨라클랜이 푸우클랜을 벽을 넘는가 했지만 결국은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웨라클랜원들 그리고 웨라의 팬들 모두 아쉬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정말로 아쉬운 건 원성남 선수 본인일 것 같아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결승전에 선전한 원성남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순재와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순재가 제 앞마당까지 이렇게 공격을 왔을 때 거의 졌다고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때 딱 팔라딘이 나와가지고 아메를 딱 살려주고 포탈까지 탄 다음에 본진에서 순재 러시를 겨우 막아가지고 그 경기를 잡을 수 있다니까. 휴먼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컨트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한 같은 유닛하고 같은 영웅으로 이렇게 같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에서부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ST전에서 올킬 했을 때 당시의 기분은요. 로프전에 제가 클레온들이 믿어주어가지고 대장으로 나와가지고 제 역할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미안했거든요. 근데 ST전 나와가지고 선봉으로 올킬 해가지고 제 역할을 다 했다는 걸 너무 기뻤고요. 네, 기뻤어요. 휴먼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원래 베타 시절에는 나이우저였는데 그때 어떤 휴먼즈한테 게임을 계속 하면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휴먼이 진짜 좋구나 생각하고서 베타 초기 때부터 휴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휴먼의 매력은 가장 상대하기 싫은 종족은요. 아무래도 휴먼 유저들이 거의 그렇듯이 나이트 엘프가 좀 상대하기 좀 껄끄럽고요. 상대하기 좀 싫은 선수는 아무래도 제가 MBC 팀배치 나와가지고 가장 많이 졌던 이중원 선수가 조금 상대하기 껄끄러운 것 같아요. 제 플레이의 장점은 탄탄함에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경기를 시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약한 타이밍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저의 장점 같고요. 제 플레이의 단점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시나리오가 안 될 때 거기에 잘 대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저의 단점. 저희 클랜이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마지막 대장으로 나왔잖아요. 저만 치면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게 됐고요. 그때 심정은 너무 긴장했는 상태여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조끼도 거꾸로 입고 너무 긴장돼 있었던 것 같아요. 스쿨랜이랑 할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요. 상대 선수들의 순서를 잘못 알고 나온 게 가장 아쉬웠던 것 같은데요. 전 당연히 맵이 마지막 맵이 로템, 라이벌이 로템이어가지고요. 이중환 선수가 중견으로 나올 줄 알고 연습을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근데 딱 박재룡 선수가 중견으로 나와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라이벌리 맵에서 휴전 연습을 다 한 판도 안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역시나 박재룡 선수가 만만한 선수도 아니고 휴전의 최강자라고 불리는 선수인데 연습까지 안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프라임 리그의 각오는요, 일단 예선전을 통과해가지고 본선 무대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우승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켄신에라 믿어주세요. 이렇게 원성남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이번 클랜팀 배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클랜팀 배틀이 끝났다고 해서 다시 보지 못하는 건 아니죠? 이제 2003 워스트리 프라임 리그가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강자를 가리는 최고의 리그. 원성남 선수를 비롯해서 클랜팀 배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5월 3일 그 예선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최고의 선수들이 출전해서 그 기량을 마음껏 선보이는 대회가 됐으면 하는데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애정 가지고 프라임 리그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워스트리 메신저 최영희는 오늘은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빠이빠이.